제일 먼저 클라이언트 측에서 헬로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는 경우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의 전송 방향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전달되는 데이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것은 일단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주소, 퍼블릭 어드레스를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소로 요거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에피머럴 키예요. 왜냐니까 이 배경색이 지금 진한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에피머럴 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HMAC 값, 그리고 N,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두 개를 보내줘요.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MAC이라는 것이 또 개념이 나오죠? HMA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 제일 잘 나와 있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Securing Stream Ciphers 되어 있어요.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재밌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HMAC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 HMAC. 일단 클라이언트 헬로 부분이고 맞는데 첫 번째 HMAC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해시드 키 메시지 오센티피케이션 코드예요. 그게 HMAC입니다. 해시드 키라고 하는 말 이게 핵심인데. 메시지 오센티피케이션 코드 역시도 유튜브 검색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가 중간에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 한 10분 분량이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빠르게 영국식 영어에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식 영어잖아요.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막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HMAC을 통해서 이 데이터 무결성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서버에게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이 HMAC은 키가 필요합니다. 해시 자체가 이게 해시드 키란 말이에요. 해시드 키의 약자입니다. 이게 H가. 이 키가 필요하죠.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둘다 알고 있는 키. 그러니까 이건 HMAC이자 a key which both parties knows. 그죠? 둘다알수 있는 키가 필요하고 둘다알수 있는 키로서 쓰는 것이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를 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자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훔쳐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누군가가 훔쳐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떤 보안 모듈이 구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이쪽 큰캣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겁니다. 64바이트입니다. 64바이트이고 해서 NACLOS가 무엇인지, 이거 암호화 메커니즘이에요. 암호화 라이브러리입니다. 보시면은 시크릿 키 메시지 오센티피케이션 해서 NACL 읽기는 솔트라고 읽어요. 나트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설명이 잘돼 있는 데가 딱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Computer Aided Cryptographic Engineering CACE라고 하는 곳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70년대, 80년대, 80년대는 너무했고 90년대 초에 어떤 하이텔 천리안 시대에 보던 그런 페이지죠. 내용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저도 좀 보다가 말았어요. 그냥 암호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필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끝기에 한 가지 표준으로 거의 자리 잡고 있는 암호화 메커니즘 NACL 이게 소금이죠, 소금. 어쩌다 보니까 소금하고 같은 표시가 같아요. 그래서 솔트라고 있습니다. 예. 요걸 우리가 다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NACL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쓴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보니까, 키 메시지에다 클라이언트 에피머럴 PK, 퍼블릭 키죠. 그리고 키는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그죠? 왜 키가 필요하냐니까 HMAC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멈추고 H맨을 보고 오시 바랍니다. 보고 오셨나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에피머를 피킹. 그죠?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고, 요렇게 넣어주고. 클라이언트 에피머를 피킹 두 번 들어주죠.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요렇게 데이터를 큰 캐트 해서, 이 데이터를 큰 캐트 해서 하나의 JSON 오브젝트로 서버에 보내주면은, 서버는 일단 요것이 64바이트가 맞는지 확인해요. 그죠? 64바이트가 맞다. 보내는 게 64바이트였잖아요. 그러면은 HMAC 부분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은 32바이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에피머럴 파브릭 키가 라스트 32바이트. 둘로 분해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assert initial auth verify. verify 펑션을 이용해서 이것을 verify 합니다. verify 펑션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디지털 시그너처 제일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 알고리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authenticator 마찬가지입니다. 아규먼트로서 authenticator 클라이언트 HMAC과 앞에 32바이트죠. 그리고 에피머럴 메시지가 에피머럴 public key. 이게 메시지예요. 그죠? 그리고 키는 network identifier.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A.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이 A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public key, ephemeral public key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감싸서 이것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는 이 데이터를 요 전달되고 있는 ephemeral key를 누군가가 훔쳐볼 수가 있어요. 그죠? 볼 수가 당연히 있죠. 지금 암호화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를 키 자체를 암호화시킨 게 아니라 이 키가 위 변조되지 않고 정확히 날아갔다는 것만 보증해 주는 겁니다. HMAC 이용해서. 그죠? 이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는 HMAC 알고리즘에 필요한 키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는 뭐냐니까 요거예요. 여기 32바이트의 시퀀스. 그죠?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2바이트니까 256비트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변조 아니죠. 이것 중에 이것을 숫자를 바꿔서 새로운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2의 256승이 되죠. 그죠? 따라서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가 중복될 가능성, 대화에서 앨리스와 팝 간에 주고받은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와 그리고 밥 혹은 데이브 혹은 찰리와 팝 서버 간에 주고받은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 간에 중복될 가능성은 2의 256승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복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의 256승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을 가져와서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훔쳐보는 사람은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가 뭔지도 알 수가 있고, 그죠? 주고받는 이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 중간에서 가로채면은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도 알 수가 있고 이 A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이 데이터 이 지금 주고받는 상황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아무도 훔쳐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파블릭 에피머럴 파블릭 키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암호학 공부 안 하셨으면은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급 3년차 암호학 수업을 다 착실히 들으셨으면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암호학 전문가는 아니에요. 암호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또 암호학 전문가들은 있는 네트워크를 몰라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의를 하든 간에 약간 뭔가 좀 어정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든 사람, 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SSD를 만든 안드레 스톨츠와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었죠. 사람 이름이 도미니칸. 이 두 사람 외에는 이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은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또 볼 거예요. 소스 코드를 보고 나면은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